정의당은 단일화 장사 따위나 하려고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 출신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하고 자연스럽게 민주당 합류하는데 이용하라고 만든 정당도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의 정당입니다. 어제 선대위 출정식에서 개혁신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은 기성정치의 문법에 따라 덩치를 키우기 위해 이낙연 대표와 무리한 통합을 하느라 선명한 개혁성을 잃었고 개혁신당의 등장에 큰 기대를 해주신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선명한 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소신과 용기 있는 개혁신당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개혁신당 구성원과 후보들께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일화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선명한 개혁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부역하는 길을 가겠다면 개혁신당을 떠나십시오. 개혁신당을 떠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낮은 지지율이 걱정이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를 고민할 시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를 시키십시오. 단일화를 고민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바보야, 문제는 김건희 여사야. 바보야,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야.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대사 사태로 꼬리 자르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임하시고 또 제대로 수사받게 하십시오. 대사직을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도피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 사과하십시오. 적반하장으로 박정훈 대령 괴롭히는 것 멈추십시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개혁신당 후보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물가를 잡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근본적인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개같이 하는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곳 서대문갑에 이경선 후보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 유능하고 용기 있는 개혁신당 후보들이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타당 후보 지원 유세와 같은 해당 행위로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쟁당 정치인의 지원 유세를 요청할 시간에 30억 전역 선물의 주인공 꼼수 공영훈 후보 사퇴나 시키십시오. 스스로 4.7 재보궐과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되살려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킬 약정입니까? 어제 화성을 토론회를 보니 공영훈 후보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 열망을 저버리고 공영훈 방탄에 나설 때 개혁신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약점 없이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안 챙기고 김건희 여사만 챙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감옥 안 갈 미래만 궁리하는 패거리 윤석열 조폭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썩지 않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